발달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발달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지만 광주시는 선심성 사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단체는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와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. 첫 단추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굉장한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소박하게 생각하는 뭐 자립지원금 조금 늘려가고 몇 명 늘려가고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삶,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